안녕하세요. 텍토닉스 기술훈련팀의 박영준 이사입니다. 금일 진행될 세미나는 하이스피드 시리얼 인터페이스에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에 관련된 마진 확보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DU10은 고속신호 전송을 위한 시리얼 링크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로의 집적등이 복잡도가 높아지고 설계의 난이도가 향상되고 있어 개발을 위해 엔지니어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점점 가중됩니다. 또한 이는 설계 마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하이스피드 시리얼 인터페이스들이 10Gbps 또는 20Gbps 이상의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하고 있거나 혹은 그 이상의 스피드를 로드맵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위한 모델링 및 해석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시그널 인테그레이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마진 확보에 관련돼서 트랜스미터 및 리시버에 관련된 이퀄라이저 성분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고속신호 전송에서의 오시로스코프의 활용 방안과 기술에 대해 고찰하고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대변되는 PCI-Express Gen 5, USB4, DDR5들을 통해서 동향을 살펴보고 이런 DUT들에 대한 설계 마진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